자, 권성모 네. 25 성취도 하고 통문장 자기주도 하다 가기로 했네요. 예. 여기까지 했고 재점검 할 거는 없었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읽기 과제. 잠깐만요, 새 창 좀 열고요. 네. 쭈쭈쭈쭈쭈쭈쭈. 오케이, 여기에 문제는 다 맞췄나요? 아니요. 틀린 게 있나요? 네. 자, 가보니까 A하고 B가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라는 문제가 보이네요. 예. 뭐 좀 이따가 읽으라고 할 텐데. 네. 바르게 고쳐서 읽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제일 위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Dear Miss Brown. Mrs. 같고요. 아, 네. Dear Mrs. Brown. 자, 이거 Brown. 딱 보자마자 글의 종류가 뭔지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네. 글의 종류가 뭐예요? Letter. Letter죠. 네, 아, 네. Letter 해도 아, 돼요. 네, letter. 네. 편지 글이고요. 예.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면 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내용에 네. 따라서. 이거 뭐 첫 번째 부분 읽어볼까요? I'm Josie, a middle school student. 오케이. 얘가 뭐, 무슨 뜻이에요? I'm Josie, a middle school student. 나는 조씨. 그러니까 나는 중학생 조씨다. 헤이, 이 쉼표를 보고 뭐라고 한 것 같은데요, 내가? 쉼표요? 이 쉼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 안 하던가요? 네. 진짜 다 안 했다고? 그렇구나, 확실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쉼표가 이 쉼표하고 네. 이런 데 있는 이런 종류의 쉼표하고 여기 있는 쉼표하고 생긴 건 똑같지만 뭔가 좀 다르다 그러면 설명했는데요. 왜 매운 거 먹었어? 네. 오케이. 초록색 형광펜은 뭔지 알죠? 자, 그 다음에 글은 어떻게 끊을 수 있냐? 여기까지 끊을 수 있겠네요. 네.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I have a problem. It is my best friend, Michael.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나는 가지고 있다, 나의 문제를. 그것은 나의 절친, 마이클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누가, 이게 굵게 돼 있는 이유가 이 과의 제목이 뭐다? 이 챕터의 제목이 뭐다? 일반 동사. 이거를 선생님이 그동안 설명했는 버전으로 바꾸면 뭐 만드는 방법? 누가다. 누가다 만드는 방법 중에서 뭐? 하다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다시. 됐습니까? 그걸 보고 네. 일반 동사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에는 do 또는 does 또는 did인데 지금은 네. 뭐가 들어있다? do요. do가 들어있죠. 네. 여기 it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it이야? 응. It 비인칭 주어야 인칭 대명사야? 인칭 대명사요. 오, 인칭 대명사란 말은 뜻이 있는 거. 그렇죠. 그것이라고 해석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뭔가 대신 왔을 때 인칭 대명사라고 했는데 뭐 네. 대신 왔죠? 문제.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니, it은 뭐로 네. 바꿔 쓸 수 있다. 더 problem. Problem. 네. I have a problem. The problem is my best friend Michael. 네. 나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나의 절친 마이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쉼표에 대해서 뭐라 뭐라 했는데요. 아니, 쉼표에 대해 기억이 없는데요? 쉼표에 대해 기억이 전혀 없어. 네. 뭐죠? 알았어, 그럼 설명해 줄게. 자, 쉼표가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요. 예. 그냥 이런 쉼표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쉼표인데 여기에는 얘랑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느냐? 네. 동격의 쉼표라고. 동격. 동격. 그게 무슨 말이냐? 네. 이 사람하고 네.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다. 아.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해석할 때 뭐뭐인 뭐. 라고 해석한다. 아. 그래서 I'm Josie, a middle school student는 저는 중학생인 조씨입니다. 조씨입니다고. 그 다음에 그것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마이클입니다. 아. 됐습니까?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요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여기서부터. 네. He is. 가볼까요? 네, he is very funny. He makes a lot of jokes. A lot of? A lot of jokes. His friends and I laugh a lot at his jokes. Everybody likes him.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그는 매우 웃깁니다. 그는 만듭니다. 많은 장난, 농담들을. 예, 우리말스럽게 네. 하면 농담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될 거고, 영어스럽게 하면 그는 많은 농담을 만듭니다고, 농담 네. 많이 한다는 얘기고요. 네, 그래서? 그의 친구들과 그리고 나는 웃습니다. 많이 그의 농담들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그를 좋아합니다. 이거 무슨 뜻이야? 많은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야? Every.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에 he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He. 마이클이요. Michael is very funny. Michael makes a lot of jokes. 이거 hi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그의 마이클 프렌드. 마이클 프렌드야? 아니요. 그게 마이클 해야 되잖아요. 마이클 이즈 아. 그 왜 해야 돼? 의 마이클 의 친구들 네. 무슨 격이야? 소유격이요. 소유격이니까 소유격으로 와야지. 예. 그나저나 여기 랩스가 아니고 랩 해야 되는데 왜 그렇지? 왜냐하면 his friends and I는 암만 길어봤자 they가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인가? 잠시만요. 그의 친구들 그리고 나 그의 친구들 어쨌든 단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과 네. 나 다시 말해 암만 길어봤자 누가 많이 웃는 거야 그의 농담에? 우리? 그래, 내가 포함되어 네. 있는 아, 여러 명인데 뭔 그들이 웃는 거야? 우리가 웃는 거지. 네. 안만 길어봤자 뭐야? 위야. 아, 이거 또 재점검 할 뻔했네. 응? 이거는 안만 길어봤자 뭐다? 위. 위다. 네. 그럼 이 속에 래프가 뜻이 뭐야? 래프야, 웃다요. 웃다면 무슨 씨야? 하다시요. 그러면 누가다? 우리가 웃는다가 만들어지고 있고 누가다 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하다시. 중에 하다시고 그 중에서 두 더즈 디즈 중에 두요. 두를 쓰면 원래 모습 그대로 써야지 더즈가 네. 들어있는 이따위 형태를 쓰면 안 된다고요. 예. 됐습니까? 네. 그다음에 요거 좀 이상하지 않아? 요거 해석 다시 해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 여긴 뇌는 누구 대신 왔어? 마이클. 힘은 무슨 격이야? 수 아니 저 목적격이요. 그렇죠. 여기에 오는 녀석이 아니죠. 네. 좋아함을 받는 대상이니까 목적격. 그러니까 여기에 he 같은 거 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네. 그나저나 얘 뜻이 everybody likes him의 뜻을 한글로 써볼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를.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저거요? He or she요. 와우! 그렇죠. 이거 중학교 1학년들 많이 틀리는 문제라 했어. 네. 자, 뜻은 모든 사람들이지만 이건 결국 우리가 이제 중학생이니까 얘를 보고 뭐라 한다? 3인칭 단수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좋아한다는 표현 속에 do야, does야? do요. 아닌 더즈요. 알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은 이유가 뭡니까? 조시에 대해서 좋은 점을 얘기했어, 안 좋은 네. 점을 얘기했어. 좋은 점이요. 그렇죠. 근데 저 앞에서 자기에게 뭐가 있는데 조시에게 골칫거리가 있는데 그 골칫거리가 마이클이라고 해놨죠. 네. 그럼 칭찬을 받겠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프라블럼이 될 만한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네. 근데 여기에 뭐가 보여요? 그러나. 그렇죠. 그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얘기를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원래는 요까지 가야 돼요. 오.
그쵸?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진짜 여기에 Dear Mrs. Brown 이 사람 Mrs. Brown의 직업이 뭐다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직업이 뭐예요 이 사람 직업이? 해결사 Advisor Advisor가 뭐라 했어요? 상담사 오케이 여기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Advice 이건 뭐였어? 이거 충고 충고 그러니까 Advisor는 네. 충고해주는 사람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but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because of this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 진짜 그까지 읽어요? But these days he makes fun of my hairstyle. He says your hair looks like a mushroom. I don't like it. So I say I feel bad because of your jokes. Please stop. But he only says it's just a joke, Josh. I am very angry because of this. Okay, 그래서 해석해 볼까요? 그러나 요즘에 그는 놀린다 나의 머리 모양을. 그는 말한다 너의 머리카락은 보인다. 아, 뭐 버섯처럼 보인다. 버섯처럼. 나는 싫다 그것이. 그래서 나는 말한다. 나는 기분이 나쁘다. 너의 장난 때문에. 너의 농담들 때문에. 너의 농담들 때문에. 제발 멈춰라. 멈춰! 멈춰! 그러나 그는 오직 말한다. 그것은 그냥 장난이야, 조시. 나는 매우 화난다. 이것 때문에. 됐습니까? 예. 네, 결국 이제 여기에서 프라블럼이 뭡니까? 친한 친구인 조시가 나를 놀리고 그 다음에 내가 친한 친구니까 아, 야, 좀 그만해 그러면 말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네. 안 들었죠? 있죠. 네. 됐습니까? 막 귀 네. 날리고 싶겠죠. 됐습니까? 예. 우리는 뭐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make fun of의 뜻은 놀리다요. 놀리다인데 왜 꼬라지냐면 he가 하는 행동이니까. 네. 오케이, 여기도 또 요렇게 합쳐서 또 뭐 들어있다? 더도 또 들어있고요. 네. 반면에 여기에는 내가 말하는 거니까 여기는 do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like 조심해야 될 거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까? 좋아하다인데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버섯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어. 네. 얘는 좋아하다가 아니고 뭐뭐같이 뭐뭐같은 뭐뭐처럼이고 그 이유는 얘가 좋아하다라면 무슨 씨라야 돼? 하다씨. 하다씨인데 하다씨 자리에 딴 녀석 있습니다. 네. 보인다, 보다라는 뜻을 여기선 보인다. 근데 여기에 왜 룩이 아니고 룩스냐 하면 your hair 한번 길어봤자 it 헤어는 셀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it looks like 그것 너의 머리 다시 말해서 그것이 버섯처럼 보인다. 버섯은 네. 셀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네. 영어에 이 우리말에 없는 이상한 규칙들. 네. 그 다음에 이건 난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데 이 it은 뭐 대신 왔다? 저거 he says your hair looks like a mushroom.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가 너의 머리가 버섯처럼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So의 뜻은 그래서. 그래서 so 앞에 원인이고요. So 네. 뒤에 결과.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원인이 돼서 내가 이런 부탁하는 말을 하는 거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Because of your jokes의 뜻은 뭐고? 너의 장난 때문에.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그렇죠. 왜? 난 기분 나빠. 왜? 너의 농담 때문에. 오케이. 근데 또 뭐가 나왔습니까? 그러나요. 그렇죠. 만약에 부탁했는데 and가 나왔으면 내 부탁을 들어주고 이제 안 그럴게 이럴 텐데. 아, 그게 아니고 네. but이 나왔으니까 그가 이런 말만 하는 거죠. 농담일 네. 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네. 내가 당연히 기분이 어때? 나쁘다. 화난다. 화가 나죠. Because of this의 뜻은? 이것 때문에. 그럼 this는 뭐 대신 왔어? this요? but he only says it's just a joke, Josh.
오, 나는 매우 화가 난다. 그가 오직 아 농담일 뿐이잖아 조시야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난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네요. 네. 읽어볼까요? Does he hate me? I need your advice.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do가 아니고 does라 해야 되는 이유는 그가 미워한다라는 표현은 he hate.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다 아니고요. he hates요. hate의 뜻이 뭐야? hate야 미워하다요. 그럼 무슨 시야? 하다시요. 그러면 이렇게 누가 다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does 넣어야지 do 들어있으면 되겠냐? 아니요. 근데 묻고 싶으니까 빠져나와서 does he hate me? 오케이. 그래서 충고가 필요하다. 편지 네. 쓴 사람? 조시. 조시. 받는 사람? Dear Mrs. Brown. Mrs. Brown. 그러니까 남자야 여자야? 여자야. 안만 길어봤자? She요. She. 오케이. 오, 꼼꼼하게 잘 공부했고요. 동격 네. 정도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중에 조씨의 고민으로 알맞은 거는 뭐예요? 3번이요. 3번입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어떤 내용이 보이냐면 네. 그가 나의 머리 모양을 놀린다라는 말이 나오죠? 네. 그렇죠. 그게 뭐였더라? 그가 나의 머리 모양을 놀린다요? 어. He. 기... 맥 of one? 뭐뭐를 놀리다 단어할 네. 때 외웠죠? 뭐였더라? 놀리다. 동원아. 네? 너 할아버지랑 어제 통화했는데 너 뭐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고민이라시더라. 놀리다. 일단 fun이 들어가오. Make a fun? 아니요. 아, make fun of. 아. 그래서 그가 나의 머리 모양을 놀린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네, 그 영어로 뭐라 했더라? He makes of fun. 그가 나의 맞아. 머리 스타일을 놀린다. He makes of fun my hairstyle. 참 문장 못 외우네요. 아, makes of fun. 아. Makes makes fun of my hairstyle. 뭐라고요? Makes fun of my hairstyle. 키는 안 써도 돼? 아니요. He makes fun of my hairstyle.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뭐를 틀렸나요? 제가 A요. A 뭐 어떻게 틀렸어요? 아. 거드 넣었어요. 틀렸네요. 네. 그렇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통문장 학습 네.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웠던 문장이 무엇이었는지 세 문장 골라서 나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요? 학습 결과. 예. 지금 학습하고. 저 문장을 보여주세요. 네? 문장 좀 보여주세요. 뭐, 그, 왜 폰 없어? 네. 아, 폰으로 클래스 봐요. 카드에 있는데요. 클래스 카드로요? 문장 중이요? 네. 예. 문장? 다음 할 게 네가 뭐야? 오늘 네. 26이잖아. 아, 학습을 한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네. 아, 알겠습니다. 다음 처음에. 네, 알겠습니다. 학습 결과 제출하고 나서. 네.